카지노 관련주를 향한 증권사의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됐었는데 이달 제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재개되는 등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카지노 업종에도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죄악주로도 불리는 카지노,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한 증권가의 우호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살짝 또 흔들린가 싶었는데 또 다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카지노 주는 지금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다. 그냥 좋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증권가에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업황적인 부분에서의 빠른 회복이 나타나는 건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주에서 항상 카지노가 빠짐없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업황이 개선이 되면 그게 이제 실적적으로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런 업황들을 보게 됐을 때 일본 하늘길이 조금 열렸죠. 이제 카지노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과 일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캐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조금 더 큽니다. 큰 손들의 규모가 이전에 이제 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지나고 있는 일본이다 보니까 중국 쪽이 사실은 조금 더 VIP 쪽에 대한 이런 힘이 좀 강해졌는데 어쨌든 두 나라 모두가 카지노 섹터에는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일단 일본의 하늘길이 좀 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VIP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금액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많이 조금 좋아지는 기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들이 다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봉쇄보다는 조금 이제 오픈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추가적으로 좀 돌아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부 카지노를 조금 빗대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코로나19 이전 대비했을 때 거의 80%대 이상으로 다시 고객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조는 좀 전반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뭐 GKL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지노 섹터는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조금 간단합니다. 드랍액과 홀드액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섹터에 대한 공부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드랍액 같은 경우는 고객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드랍액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게임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홀드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카지노가 드랍액에서 버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안에서 게임을 했을 때 고객이 따는 금액이 있고 카지노가 따는 금액이 있는데 카지노가 버는 돈을 홀드액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너무 많이 카지노 쪽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누가 카지노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홀드율이라고 해서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돈 자체는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딜러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발생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드랍액이 늘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VIP 고객이라 해서 큰 손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그 금액도 코로나 대비했을 때 많이 좀 회복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도 이제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쪽도 지금 백지 시위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공산당이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푼다라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조금 다소 힘이 약할 수 있지만 전거래일에 화장품 섹터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이유가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종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픈은 계속적으로 된다라는 거고, 앞서 VIP 고객에서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중국 쪽까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이제 금액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국인이 이용하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코로나19 대비했을 때 거의 85% 정도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관련된 내에서 가장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런 증권가에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한 6일 정도 전부터 이런 기사가 나오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기관의 수급까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네. 종목군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흐름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바닷권에서 특히나 최근에 뭐 현대건설기계나 현대두산 네. 인프라코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모펀드나 연기금들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네.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분출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대 로템도 보시면 똑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향을 봤을 때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업황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수급적인 모멘텀도 붙어준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카지노 섹터가 미국이나 마카오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이번에 미국 쪽 카지노들이 2거래일 전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게 네. 마카오에서 라이센스 갱신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중국 쪽에서 봉쇄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이거 라이센스 만료가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라이센스 갱신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개방에 대한 또 오픈 시그널들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네. 시그널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카지노 섹터가 경기 방어적인 또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시장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투표권이 사라지는 지금 연준 의장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발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오늘 이제 간밤 새벽에 나올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떠한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네. 지금 또 연말 연초로 해서 각종 지표들과 FOMC들이 좀 모여있다 보니까 그런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카지노 섹터의 또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수 상단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저점에서 실적이나 모멘텀 있는 쪽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좀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지노 쪽은 이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삼박자를 잘 맞춰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경기 방어조적인 성향도 있고 실적 또한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저도 가족여행 갔다 왔거든요, 강원도로. 네, 카지노에 외국인들 진짜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카지노주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뭐 카지노주라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그리고 GKL이 있는데 네. GK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서 사실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파라다이스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두 개요? 네. 네.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위치적인 에너지로 봤을 땐 강원랜드. 네. 그리고 이제 속도면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 그럼 파라다이스를 좀 접근했다가 강원랜드로 가도 될까요? 사실 뭐 네, 그렇게 해도 빠르게. 괜찮을 네.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이제 비중 자체를 뭐 7:3이나 6:4 정도로 저는 네. 강원랜드에 조금 더 힘을 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GKL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가장 후발이라고 3사 중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52주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무래도 일본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 네.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를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비중 자체는 지금 주가가 벌써 저점 대비했을 때 꽤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탄력도는 있지만 상승력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관광객 VIP 비중이 40%가 넘다 보니까 네. 일본 하늘길이 열렸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네. 실질적으로 드라백 변환 수치도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적인 부분도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돌파만 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고점 라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7,300원 라인만 뚫어주면은 18,500원에서 19,000원 라인대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돌파 매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의 좀 강력한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투신이 최근에 사모펀드가 좀 많이 네. 팔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비중 부분에서는 조금 적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강원랜드 같은 네.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 이런 기타적으로 단기 수익성을 따지는 쪽에선 금융 투자가 많이 들어와져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네. 부분은 똑같은데 차트의 위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전에 그 관련된 종목권들이 오른 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상방은 20, 30%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가장 최 토픽은 강원랜드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